수원 권선동에 사는 이성숙이에요. 예. 그리고 저 이렇게 한 거는 그러니까 발에 이렇게 발걸이, 화환을 이렇게 해주고 싶었고요. 그리고 이 저도 이제 이게 칼발이고 그래서 그 발 약간 그러니까 평발 약간 평발이에요. 그래서 이제 걷는 데가 좀 불편한 게 있었고 그 칼발에서 신발을 이쁜 걸 못 신어요. 왜냐면 여기 팔이 발에 이렇게 살이 없으니까 뭘 신어도 미끄러져. 네. 신발이요. 네. 그래서 235를 신으면 꼭 끈 있는 신발을 사요. 네.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각질이 있어갖고 막 갈라지고 막 이랬어요. 예. 그러다 몇 년 전부터 이제 누가 여기다가 오일이나 바셀린 바르면 괜찮다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바셀린 듬뿍 바르고 양말 신고 이렇게 잤어요. 한 달 지나니까 정말 그 갈라짐이 없어지더라고요. 그 다음에 계속 그리고 나서 계속 이제 관리에 들어가는 거예요. 이제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바르고 자요. 꼭 바르고 그 덮어서 이불에도 그 무슨 덮어서 이런 거 신고 자고. 나는 그래서 그래서 발에 대해서 되게 그러니까 몇 년 전 애도 좀 크고 나서는 엄청 이제 신경 쓰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. 감사합니다. 성함이랑 성함.